CPU 가격은 인터넷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라도.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SS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네. CPU하고 삼성 메모리 이런 거는 절대 못 맞춰요. 근처에서 안 팔아가지고. 안 팔아요. CPU들은 아마 팔기 힘들 거예요. 단독으로. 용산에서 근데 인터넷으로 사시는 게 최고 싸요. 하루를 기다려서 인터넷으로 사는 게 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불 꺼져 버린다. 네. 아무것도 손댄 건 없고. 응? 네. 켜지는데? 아 이게 좀 진짜 왔다 갔다해요. 근데 어저께 한 번만 못 켰거든요. 10분 내로 바로 또 꺼졌던 것 같아요. 가끔 꺼져요. 이런 것도 찾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 10분 있다 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2부로 꺼지게 할 수는 없고 내가 2시까지는 기다려 볼 건데 2시까지 학생이 인터넷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고장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작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게 안 나타나면은 안에 부품 같은 거 손댄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지? 네네. 뭐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파워팬도 잘 돌아가고 블루스크린도 한 번? 증상이 계속 나타나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알겠는데 조금 있어봅시다. 네. 있어 보고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전기가 부족하다면은 그냥 네. 꺼져버리면 되는데 파란화면도 생기잖아. 그지? 파란화면이 생기면서 꺼지잖아. 네. 다시 켜진다. 바이오스 화면에서 낮춰볼 거니까 카드가 지금 몇 개 달려있는 거지? SSD까지 달려있는 건가? 지금 바이오스 화면에서 빨리 넘어가지를 못하고 리부팅이 되고 파란 화면이 뜨고 파란 화면이 뜨면서 리부팅이 되고 라! 뭐 같아? 켜지면서 5분 만에 파란 화면이 뜨면서 리부팅이 생기고 네. 바이오스 화면에서 지금은 넘어가지 못하고 딱 걸려버렸고 이런 상황이다. 짐작되는 바는? 하드요. 두 개의 하드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다가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가능성이 많아. 확실하다는 건 아니고 지금 상처만 봐서는 그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 같이 작업 시작하자. 이게 15만원? 16만원이었나? 저도 지금 처음 작업을 해보는 건데 뭐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작업을 해보고 이게 그거보다 이게 1600X RX570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거지? 이 하드들에 뭐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가? 우리 학생 심정으로는 아마 느낌상 파워가 고장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아. 맞나? 네. 근데 나도 지금 심정상으로는 파워가 고장났으면 최고 좋은 경우이긴 한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틀릴 수는 있지만 일단 심정적으로는 하드디스크나 SSD 저장 매체 쪽에서 좀 의심이 돼요. 하드를 빼고 들어가서 켜볼 거고 진행 상황을 좀 볼 거야. 일단 바이오스는 바로 들어가지거든. 윈도우로 들어갈 거니까 윈도우에서 얼마 정도 동안 안 보... 1시 50분이잖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조립 컴퓨터요? 잠깐만요. 여기서 작업하자.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겠다. 바빠서. 그러고요. 이거는 여기서 묻어가는 걸로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신데요? 동영상 편집하는 컴퓨터요? 일단 기본적으로 4K 영상을 편집을 하려면은 생각보다는 사양이 조금 높아야 돼요. 이거 좀 해놓고 영상 편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4K로 영상을 찍어 놓고 이거를 마지막에 렌더링을 할 때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4K하고 일반 HD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예 4K 영상 편집 계획이 없으시면은 아예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얼마 전에 얘기도 어떤 영화 편집한 유튜브 한번 왔다 가셨는데 4K 편집 쪽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양이 제법 높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학생 자 일단 지금은 안 꺼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하드를 두 개를 다 뽑아놓은 상태야. 그래서 이런 식의 점검은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검사를 사실 검사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1시 55분이잖아? 한 10분 정도 더 놔줘 볼 건데 여기 총각이 여기서 집에 사듯이 인터넷도 하고 뭐 게임도 해보고 유튜브도 틀어보면서 컴퓨터에 어느 정도의 작업 부하를 조금은 줘보도록 해요. 네. 요거를 꽂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는지 좀 여쭤볼게요. 직업적인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취미예요. 취미의 편집? 네. 100만원 전후로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 잠깐만요. 나 이거 우리 닦아가지고 곰 스물로 바꾸기로 했지? 학생은 열심히 갖고 놀고 있어. 네. 자 AMD는 인텔보다는 조금은 그리스를 더 약간만 넉넉하게 바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가 아니고 FT200라고? 네. 아는 척 하는 거야,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 아니지? 한 번. 이 프리미어야? 잘 프리미어. 프리미어. 야, 내가 프리미어라서 프리미어지. 그지? 네.
이게 애프터 이펙트야? 네. 자, 괜찮지, 그지? 네네. 네, 근데 조금만 더 해보고. 네. 학생 한번 꺼, 우리 총각 한번 꺼봐요, 이제. 자, 여기서 봐서 이제 카드를 두 개 빼고 나니까 멀쩡하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씩 확인해봐야 될까? 뭐, 그거까지 내 답을 이겨야 되나? 어떻게 확인해봐야 되겠어, 학생? 카드 하나씩 꽂아가면서. 네. 어, 자, 알고 있었지? 알고 있는데 내가. 자,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하나씩 꽂아가서 확인하고. 이거는 그나마 리부팅을 하면서 파란함이 순간적으로 뜨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예측이 가능했던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위 하드를 꽂아가지고 키워줄 거니까 뭘 해야 되지, 우리 총각은?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2시 10분이지? 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로스트 아크 할 때 그런 증상이 생겼던 건가? 100g 로스트 아크. 한 판 하고 있어요. 네. 써서. 이게 사파이어 RX570. 네. 며칠 전에 우리가 했나, 이걸 조립을? 조립대행으로 하나 들어와서 했었는데 그냥 제가 호다닥 하느라. 아, 내가 거의 볼 틈이 없었나 보네. 네, 그날 바빠서. 레벨이 낮아서. 나가도 상관없는 건가? 네네네. 자, 그러면 나가서 이제 하드를 바깥 꽂아서 그렇게 해볼 건데, 바깥 꽂아서 해도 이상 없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접촉이 불량이었거나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경우일 때는 그렇게 하면 또 그냥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 한번 꺼봐. 위에 거를 빼고 밑에 거만 꽂아볼게, 지금 그러면은. 네. 이 케이블이었다, 그죠? 자, 한번 켜볼게. 켜볼 거니까 이거 갖고 또 로스트 아크를 좀 해봐요. 부하를 준 건가? 네, 좀 많이. 그럼 지금 2시 20분이다, 그죠? 이 부하 상태에서 5분만 더 낮춰봅시다. 네. 5분 더 낮춰보고 괜찮으면 두 개를 다 꽂을 거야. 내 예감에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아. 우리도 보면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쌌다 쓴만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았는데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해 안 되지? 나도 이해 안 돼.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한번 꺼봅시다. 네. 꺼보고 두 개 다 꽂아서 작업을 해볼 거야. 원래 이게 이 사파이어 그래픽카드 조립하는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 수리 때문에 얘가 지금 묻혀버렸. 이런 경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찾아오기 전에 방금 했던 이 작업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찾아오라는 거야. 알겠지? 네. 혼자 고칠 수 있는 거 고쳐. 고치면 돼. 돈 들이고 시간 들이지 말고. 네. 바이오스 잘 들어가지는 것도 한번 먼저 보고. 네 개 다 잡혔다, 그죠? DVD까지. 자, 들어가 봅시다. 로스트 아크를 하면서 아까 그 뭐야 애프터 이펙트를 같이 틀어봐 보지. 아, 그러면 컴퓨터 죽어버리나? 뒤에 애프터 이펙트도 켜놓은 건가? 네. 안 꺼지지? 네. 그지?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보면 좋을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환자 치료하다 약이 안 맞고 이러면 이야기하잖아. 어, 이 약이 다른 사람은 다 맞는데 뭔가 좀 환자분하고 뭔가 이게 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인이 뭔데 하면은 아, 뭐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서 모르는 거야. 컴퓨터를 수리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꼽는 것만 갖고도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 가져가서 아까처럼 그런 증상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또 생긴다면은 그때는 두 개의 하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때는 장시간, 지금처럼 여기서 막 20분, 30분 그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집에 가갖고는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나의 하드로 돌려보고, 하나의 하드로 돌려보고 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지.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하드를 하나 갖고 하루 돌리고, 하나 갖고 하루 돌리고, 불가능하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리부팅 한 두 번 더 해보고, 네. 작업은 끝을 낼 거예요. 네. 네. 이걸로 끝!